다음 달 9일 치러지는 새누리당 전당대회 출마한 후보들의 첫 합동 연설회가 오늘 창원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새누리당의 텃밭인 영남권의 민심이 당권 레이스의 판세를 가를 주요 분수령인 만큼 다섯 명의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당의 개혁을 외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주화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첫 합동 연설회가 열린 창원 실내체육관. 지난 총선 참패의 원인이 계파 갈등이라는 데는 후보 모두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계파 간 감정 싸움은 계속됐습니다. 비박계 당권 주자인 정병국 의원은 아직 계파 타령만 하는 당은 사망 선고 직전이라며 친박계를 정조준했습니다. 각진에 근치고 지난 4.13 공천 파동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친박의 또 다른 비박계 후보인 주호영 의원도 자숙해야 할 사람은 친박 핵심이라며 친박 이주영, 이정현 후보를 비난했습니다. 지난 4.13 총선, 그때 공천의 최대 희생자였던 저 주호영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 새누리당 혁신의 시작입니다. 이주영 의원은 정병국, 김용태 의원의 단일화를 겨냥해 계파 패권주의에 기댄 비박 단일화야말로 민심에 역행하는 반혁신이라 맞받았습니다. 친박 비박으로 나뉘어 서로들 특정인을 배제하겠다는 후보들까지 난무하는 지경입니다. 이게 바로 분열과 배제의 정치 아닙니까? 이정현 의원은 호남에서 살아남은 자신이 대표가 되면 당을 혁신적으로 바꾸겠다 약속했고 한성규 의원은 성주부터 찾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원들 스스로의 계획으로는 정치를 계획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객관적인 사람들로 해서 국회 70년 총정리 국민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 한성규 당대표가 성주에서 그들과 함께 얼싸안겠습니다. 물세례 받아도 좋습니다. 계란을 맞아도 좋습니다. 영남은 새누리당 전당대회 선거인단 34만여 명의 45%인 15만 명이 집중된 곳으로 당권 레이스의 판세를 좌우할 승부처로 꼽히는데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5천여 명의 당원이 운집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창원을 시작으로 전북과 충남, 서울에서 잇따라 합동 연설회를 개최한 뒤 다음 달 9일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